혹시 여기 오래 사시면은 이슬람 이렇게 믿거나 그랬었나요? 교회 장로였죠. 교회 장로님한테 이슬람 믿으시자고. 아 죄송합니다. 그 신뢰를 보고. 그것도 뭐 유혹이 많아요. 이슬람 되겠어.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브라발라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3개 따위. 3개 따위. 3개 따위. 그럼 이거만 인사해. 원래 어디, 어느 나라 있어요? 말만 안 할래. 사야? 응. 저는 이제 와서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보가 없는데 좋은 정보를 주는 거네. 그러니까 완전히 있거나 완전히 없거나 중간, 여기 보니까 준산책이 별로 없는 거. 가서 일하신다는 분은 인도네시아. 네네, 인도네시아 청년이죠. 근데 그 한국어 또 어떻게 알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건비가 좀 비싸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요즘에 여기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호감도가 높아요. 어쨌든 한국에 가서 좀 돈 벌고 살고 싶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원래 이제 한국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한국말하는 친구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어. 한국 드라마 보고 수술을 가장 신축이고 또 평형도 되게 넓고 네. 프리미엄 아파트예요 이쪽이. 혹시 그 1월달에 들어오실 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여기 들어오신 네. 세입자요? 네. 캐나다. 우리 캐나다 분이시네요. 아 캐나다 분? 네. 캐나다의 주재원 그런 비슷한 분이시구나. 얼마나? 아 예.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 와서 현지인 중에 가장 잘생기신 분이에요. 이 친구 영어 잘해요. 아, 아니 이제 여기에 있어서 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네. You are very handsome. 근데 이제 뽀뽀리티 하잖아. 밤에 음식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밤에는 이제 저기는 무슨 약간 바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상체 저기 술 같은 건 누가 파 뭐죠? 그러니까 뭐 저기 누가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높은 건물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어 여기 또 테스코트. 테스코트. 시외스. 건배회랑 같이 제가 옆 살고 건배 언니 여기 서로 창문 열고서 이렇게 인사하면 같은 되겠다. 같은 구조고 여기도 주재원분들 많이 사시나요? 뭔가 이게 여기는 운치가 좀 있는데 딱 오래됐어요. 우리 가는 데 관심 없어졌어요.
8시만 되면 인부들이 돌을 벌레를 들고 나서 상황을 다 닦아서 여기 맨발로 다녀도 아이들 맨발로 다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영하는 사람이 있네. 125cm 폴 깊이가. 한국 사이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어요. 아유, 사교육도 뭐 장난이 아니니까. 보안이 이제 철저하구만. 심지어 과외 선생님도 배워요. 여기 과외 안 들어오고 싶다. 옛날에. 일하는 사람 들어오는 저희 문이 뒷문에 따로 있어요. 아, 여기 다 문이 다르구나. 일하는 분하고, 여기 사시는 분하고. 이게 이제 리뉴얼을 하고 있구나. 또 그실 보자 조금 이상해. 여기가 주방. 네. 여기 있는 그 이때. 이거 호텔인가? 네. 너무 좋죠. 제가 어제 와서 한번 봤거든요. 여기도 그 방식으로. 네이 여기가 이제 세탁기랑 있는 것 같고. 메이드가 쓰는 메이드가 쓰는 화장실과 병인 것 같아서 이게 방이 4분도면 1.5평? 2평? 예상 지금 이제 3층. 네. 맞아요. 이슬람 기도 시간이 몇 시가요? 사시면은 이슬람 이렇게 믿거나 그랬었나요? 교회 장로예요, 제가. 교회 장로님한테 이슬람 믿으시자고. 아, 죄송합니다. 그 신뢰를 보고. 그것도 뭐 유혹이 많아요. 이슬람 제가. 아, 이게 이제 아까 엘리베이터 우리 이쪽으로 가요. 아, 이쪽으로. 작은 곳이 왼쪽에 쪽마다 있고 여기는 베스트 화장실이고 여기 화장실이 세 개예요. 여기 화장실 크다. 여기 있고 여기 나도 그 시작해 이게 있다고 요거가 어디가 거실인가요? 거실은 저기예요. 저기 거실인데 작은 거실인데 여기는 아직 뭐 지금 방을 넣을 수 있어요. 맡겨있어요. 다 맡겨있으니까. 그냥 공간이구나? 네. 공간이 낮다운 그곳이네. 아까 그 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네. 아, 이 공사에서 눈이 따갑네요. 빼기도 하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 얼마 받는 거예요? 여기 아까 4,200에 나갔다고. 4,200. 근데 이 집이 조금 비싸게 나간 거예요. 레노베이션에서 해놔가지고 보통 한 3,700에서 4,000 사이 정도. 3,700, 4,000불이야. 네. 한국 돈으로 거의 뭐 그래도 500만 원 내외. 그렇죠, 400만 원. 매매로 하면 이게 한 10억 정도. 네. 3 플러스 원 제일 넓은 게 이게 한 100억 정도? 93억에 이야기하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억에서 좀 빠지게
15에서 좀 빠지는. 와, 그러면 여기가 아까 보니까 4,000불로 따지면은 520, 지금 환율로 따지면 520만 원이면 연으로 보면 한 6천만 원이거든요, 대략? 그러면은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6%가 되면 굉장히 한국 그 수준으로 따지면은 그게 집 방 3개짜리가 여기하고 조금 저 반대편 건너편에 볼 일밖에 없어요. 유닛수가 좀 전체 작아요. 작고 네. 아, 좀 귀한의 네,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보시면 보통 상인 가정에서 3룸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 근데 유닛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니까 인기가 많아요. 수요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없는 거죠. 확실히 없죠. 그러니까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든 그렇지만 그 저기 선호한 게 공급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여기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나요? 저 이제 국민들에게서 7% 정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높죠. 아, 그 특별하게 좀 공연이 새로 시작하면서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마 6% 이할 거예요. 네, 5-6%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막 4%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 없어졌을 때 예금 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사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임대를 저는 몰리는 것보다는 사는 건지 포트폴리오를 봐야 하나. 그렇지. 그런 분들이 뭐 예금에도 또 많이 해놨을 거고 그렇죠. 뭐 하니까 포트폴리오를 예금 집을 130불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어 그래 알겠다 바로 내일 경금해 줄게 그치 자기 입장에서 큰 돈이 그 사람 입장에서 조그만 돈 같아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닌데 우리가 만약 그게 전부라고 하면은 네. 고민을 많이 할까? 고민 많이 하다 이거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번 수 와보고는 그냥 이거 살게 이러면서 그냥 사더라고요. 아 여기 대출 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엄청 셀 것 같은데요? 예금이 10% 은행에서 나오는 저 주택담보대출은 10% 넘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예, 네, 안 비싸요. 근데 이제 회사나 개인이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비싸. 한 10% 될 거야. 그럼 뭐가 안 비싸? 회사나 개인은 비싸고. 이제 여기 저 아마 정부의 뭡니까 저기 저 정책으로 관계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은행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약간 어떤 정책자금 대출 막 네,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구입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비싼 걸 가지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엄청 비싸요. 네, 하여튼 뭐 대출 외국인들한테 혜택 안 주겠죠. 대출은 다 비싸요. 근데 이제 은행 저기 달러 대출을 받으면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대출은 레이드 방어.